아, 자, 오랜만에. 아, 귀찮은 세상 속에서 살라니까는. 아, 먹는 것도 귀찮은데, 라이브까지 하려니까 더 귀찮네. 그래도 오늘은, 야, 라이스 페이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라이브를. 이게 뭐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나.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페이퍼 라이스.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웠어요. 이것도 주워. 이 거지가 뭐 사서 먹고 이러지는 않고 주웠는데, 주워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게 그냥 뭐냐고 그냥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짭조름하게 맛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먹는 거, 이렇게. 에휴, 이 로제화장 의외로 맛있어요, 이게. 딸기도 씹힌다니까, 딸기가 진짜 들었나봐요. 딸기도 들어있고, 밀크 우유도 많이 들어갔는지, 이게, 보기보다 엄청 맛있어, 이게. 내 떠리로 산 건데, 너무 잘산것 같아, 너무.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전지우유 85% 설탕, 가당면유. 하여튼간에 이게 맛있어, 이게. 아, 이거. 더살 것인데 안 샀어, 이거는. 더살 것인데. 잘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카메라가 안 좋다니까. 차 마시면서 요즘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 키캐.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들어진 키캐. 이것도 맛있어요, 다. 나 뜯어 먹겠는데. 아야, 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역시 그 외국에서 만들어진 과자들이 맛있다니까요?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차하고 같이 마시면은, 간식거리도 딱 좋아요. 그냥, 여기다 딱, 차를 딱 보관하니까, 여름에도 습이 안 들어가죠, 습이. 보였다. 내가 잘게 부숴놔버린 나는. 원래 뭉텅이로 돼 있었는데, 덩어리로. 아, 이거 또, 꽃차. 이거 국화차하고, 이건 태국에서 사온 꽃차. 태국에서 사온 꽃차. 넣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계피. 계피를 갖다가 꽃차에다 넣어가지고 달짝지근 맛있어요. 오늘도 탁발을 왔다 왔더니, 쓰레기, 아나바다 쓰레기 탁발을 왔다 왔더니, 수확이 좋아가지고는, 아, 복이 많다니까, 복이. 복이 많아가지고. 25살 때, 아, 예, 일 살다가는, 서울역, 지하철에서 비료 묻던지, 하다가 얼어 죽던지, 굶어 죽던지 하겠구나 했는데, 23년 지나고 나니까는, 진짜로 거지처럼, 그냥 쓰레기 주워 먹고 살고, 아, 참. 상하게, 내 생각도 다 된다니까, 이상하게. 삶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우도한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그 생각들이 다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아, 참. 야, 무슨 복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 다구는 2만 5천 원인가 주고 산 거야, 2만 5천 원.
아는 스님하고 따라가가지고 의사하는지 격도 없어요. 화계 토굴 스님 따라가가지고 샀는데 한 몇 년 전에. 이거 말걸 딸기가 씹힌다니까. 딸기가 통째로 들어간다는 거야. 갈아가지고 밀크로 많이 들어가고. 이거 맛있어 먹어보니까. 사는 게 힘든 힘들어. 놀고 먹고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나이가 들으니까 더 힘드네. 놀고 먹고 살아도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놀고 먹고 잠자고 밥한끼 먹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과자 하나 좀 먹고 이거 말고는 할 일은 쓰레기 닭발이나 한 번씩 하고 그거 말고는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아, 숨 쉬는 거 자체가 힘들어. 숨 쉬는 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이놈의 목숨이 너무나 즐겨. 이건 이게 좀 많이 다는데 다니까 좋아요. 다니까 이걸 갖다가 찬물에다가 자 그럼 꽃차한 물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녹여 먹으면 맛있다니까요. 달짝지근 해가지고. 몇 시간에. 이것도 그냥 먹기 딱 좋아요. 씹는 맛이 있어.